영화배우 김선아가 3년 만에 스크린으로 복귀했습니다. 나문희, 이경실 등 입담 좋은 여걸들과 함께 연기를 펼쳤다고 하는데요. 영화 걸스카우트 시사회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지난 26일 서울의 한 영화관. 김선아, 나문희, 이경실 주연의 영화 걸스카우트 시사회가 열렸습니다. 안녕하세요. 나문희입니다. 우리 영화는 아주 앙상블이 잘 된 정말 잔잔하고 재미있는 그런 걸스카우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선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20대 은지 역할을 맡은 고준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경실입니다. 그래서 열린 마음으로 다 같이 봐주십사 하는 그런 마음이에요.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조용할 거니까 기대는 하지 말라고. 그리고 끝나고 나서 인터뷰할 때 얼굴 색깔 바뀌지 말라고. 왜냐면 제 승질을 아니까 제작사가 저한테 얘기를 해요. 근데 제 이때 얼굴 색깔 바뀌지 않도록 열린 마음으로 같이 봅시다. 감사합니다. 3년 만에 스크린으로 컴백한 김선아. 그녀는 공백기 동안에 괴소문에 시달리는 등 어려운 시간을 보냈는데요. 하지만 환하게 웃는 모습에서 그동안의 어려움은 다 잊은 듯 보였습니다. 글쎄요, 뭐 삼순이가 잘 됐기 때문에 뭐 이번이 더 잘 돼야 된다, 뭐 안 되면 어떡하지, 그런 부담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삼순이를 하기 전이나 그 이후나 항상 그 긴장하거나 뭐 설레는 거는 비슷한 것 같고요. 결과치에 대한 어떤 기대감보다는 제가 그 과정을 어떻게 밟아왔나, 그리고 그 촬영 들어가기 전에 얼마만큼 준비를 철저히 했나가 항상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김선아, 나문희, 이경실, 고준희 주연의 영화 걸스카우트는 괴주가 갯돈을 갖고 사라져버리자 각가지 사연을 가진 4명의 여자들이 봉촌 3동 걸스카우트단을 조직해 사건을 해결하는 과정을 그린 코믹 액션 영화인데요. 괴주를 찾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4명의 여인들. 달리고 또 달리고 온몸에 멍이 들어도 도망간 괴주를 잡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합니다. 아마 중간중간에 그 찍었던 것들 중에 뭐 손 부딪히고 긁히면서 그런 자국이 생긴 것 같은데, 글쎄 저도 오늘 처음 봤어요. 내가 언제 다쳤었지? 할 정도로 글쎄요, 몸 다치고 어디 멍들고 했다는 거는 그냥 그 씬마다 이렇게 미쳐가는 것 같이 느껴지고, 영화가 다 끝나고 나서 3개월 반이 지나고 나니까 그때부터 이제 막 아프기 시작하면서, 발목이 원래 조금 잠복근무 때 다쳐서 안 좋았었는데 이번에도 좀 안 좋게 다쳐서 아직도 지금 인대가 많이 부어 있어서 보여드릴 수도 있으나 갑자기 제가 이렇게 다리를 올리면 좀 그러다가 어떻게 보시겠어요? 최고의 웃음을 주기 위해 열연한 김선아, 나문희, 이경실, 고준희 주연의 걸스카우트는 6월 5일에 개봉합니다. 우리 걸스카우트는요, 나문희 씨의 피부만큼, 김선아의 쇄골만큼, 고준희의 각선미만큼, 그리고 이경실의 카메라 밑으로 쏠려야 돼. 종아리만큼 아주 잘 빠진 영화! Let's go! 6월 5일날 저희 걸스카우트 개봉합니다. 많이 사랑해주세요. 걸스카우트!